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세기 29장 25절 비페롤부터 시작해서 그리움이 핥히고 간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래 마음의 보석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슬쩍 교체를 시키고 그 자리에 명예와 욕심과 탐욕과 욕심과 행복과 안락을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본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예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행복과 안락을 넣어놓고 욕심으로 장자권을 넣어놓고 욕심으로 형의 것을 뺏는 것을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라헬을 보석 상자에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석 상자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체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회개가 되는구나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거기에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짜로 점의 보석상자는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랬는데, 본질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을 해줬다면 이삭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그립죠. 마음의 보석 상자는 응답은 늘 그립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움이 핥히고 갑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움은 십자가고 우리의 그리움은 사육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이 야곱이 이제는 880km나 떨어졌던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명을 바꾸지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만 합니다. 네?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지질 않으면 세속적인 말로 팔자가 사납습니다. 루스 강야에서 언어를 바꿔서 루스 강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움은 본질을 벗어나면 핥히고 가요. 오늘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아직까지도 회개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라반을 쓰십니다. 라반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잖아요. 에? 참 인생이 뭐가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루스 광야에서. 에? 여러분, 고집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집은 여러분 망하는 데 가는 데의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가 보석상자였다가 루스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석상자였다가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는 라헬이 보석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뭘 자꾸 갖다 드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조건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자꾸 교회에다가 뭐를 갖다가 놓아야 돼요. 예? 그것을 헌금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인색하다. 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으면 보석 상자가 예수님이시면 자꾸 보석 상자에다가 갖다가 놓아요. 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벌떡 깨보니까 보석 상자가 없어지고 이상한 상자가 온 거예요. 리아가 탁 보여지는 겁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속적으로 취하여서 살다 보면 응답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에? 자, 그러면서 에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합니다. 이 마크 웰 라마티 에 그죠? 에삼촌 그런데 당신 에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럽니다. 속이다 이건 라마티 이 그죠? 동사 비엘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애삼촌이 속이려고 하는 것이 강력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비엘령인 거 보니까 벌써 아멘은 했는데 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는 것은 몸이 쫓아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에? 입으로는 그냥 서비스로 아멘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에? 자 피엘령인가 얼마나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원령을 라마입니다. 속이다라는 말이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그릇 인도하다, 미혹시키다.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속인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던지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하나의 짐꾼으로 생각하는 거지 품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정화작용을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만하다, 속이다, 명사로서 활을 쏘는 자, 고전 헬라 4장 29절 지금 활을 쐈습니다. 활을 쏘면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갑니다. 26절에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제 고대 근동에는 자녀들을 낳으면 순서 따라 이렇게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약 12세부터 17세, 남자는 30세 이상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20세 차이 나는 그두라랑 결혼을 해서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섯 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랍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나이 먹어서 신앙 정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타락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 와 요멜라반 로 예하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왜요? 아직까지 야곱이 회개를 깨끗하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했겠지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한 장에 보따리마다 정말로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머리머리마다 하얀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요메리아 라반, 라반이 말했다. 와요메리는 이르됩니다. 말하다입니다. 개성용법 접속사와 동사 갈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할 말이 많겠지요. 부려먹기 위해서. 에? 원형은 아마르 명령하다, 언약하다, 계약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연단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명령을 받고 어떤 분은 언약이 내려오고
어떤 분은 계약을 하고 어떤 분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축하를 받는 것이 아마르 창조의 말씀이에요. 네? 예전의 성경에는 왈,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르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됩니다. 라반, 고유명사죠. 하얗게 만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얗게 만드는 것이 마음속이 시커먼데 이 마음속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은 철학을 바꾸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네? 오늘 교회 방송 뉴스에서 보니까 친구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자식이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니까 친구의 죽음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을 사명자로 살려놓고 강한 죽음을 통해서 자식이 죽어도 부인이 죽어도 딸이 죽어도 소명이 희석되지 않는 그 강인한 믿음을 주고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군종이 전쟁이 일으켰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얻고 오는데 가지 마라 하고 대장이 명령했는데 가서 얻고 오면서 복음을 전했다더라고요. 이왕이 죽는 거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나와 천국에 가서 만난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죽음을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갔다고 와서 자기 대장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폭탄이 떨어져도 어려움이 와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의무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국 가서 감사했겠어요. 로이어스. 그래서 가정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아 내가 저분이 라반이구나. 에? 잔소리 좀 하지마 이러지 마시고 깨끗해야지 깨끗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이어스. 행하지 않는다. 겐 빼메 고메누 우리 지방에서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라테트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하체 이라 리프 아메리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합리적인 설득에 당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역이용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역이용하려고 야곱이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하나님은 안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면 어떻게든지 쓰십니다. 고난을 주셔더라도. 어? 보통 결혼 정년기는 40세인데 지금 84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이 두 배나 늦은 거잖아요. 자기보다 50세가량 나이가 어린 신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 이런 결혼도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시간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 행하지 않는다. 로이어세. 부정 절대 불변사죠. 부정부사. 로우는 행하지 않는다. 예하세. 뭐뭐하다. 동사 니팔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니팔령이라는 게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가 없다. 이미 치루었잖니. 니팔령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단순 신적 수동형으로 들어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원령은 아셔입니다. 기적을 행하다. 노동하다. 열매를 만들다. 이것이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단순 수동형으로 우리가 내려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들어요. 열매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죠? 안 해요. 그것이 연단기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말씀하다. 사무엘상 3장 17절. 성취하다. 전도서 11장 5절. 신원하다. 신명기 10장 18절. 형통하다. 시편 37장 7절. 그 다음에 능력. 시편 78장 4절. 싹. 삭이라는 거예요. 삭. 임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잠언서 11장 8절, 그 다음에 소출, 창세기 41장 11절, 그 다음에 영업하다, 시편 107장 7절, 그 다음에 저축하다, 에스겔서 28장 4절. 자, 이제 뭔뭘 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싫지만 보석상자를 예수님으로 하면 믿음을 주세요. 근데 보석상자가 우리는 은혜고 기쁨이고 응답이고 행복이고 이런 거를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보석상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보석상자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나를 핥히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뭐뭐하다 이 말은 친절하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겐, 메코, 메누,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 불불리 전치사 빼, 명사, 남성, 단수, 공성, 1인칭, 복수. 그러니까 불불리 전치사 빼라는 것은 그 지방에서 헌원 풍습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교회를 말해야 돼요. 교회는 뭐를 지키는 곳이에요? 성경을. 그죠?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말은 그라페라고 그랬죠. 그라마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약속, 어음, 증서. 성경을 믿으면 약속, 어음, 증서를 받아 갖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아멘하면 정말로만을 받아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기분 나쁜 것도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불불이 전사 빼니까 교회라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원령은 마콤, 쿤메소로 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다, 소유권을 이양받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방이라는 이 교회라는 계시성은 장소를 상징하는데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의 장소는 뭐를 타고 오느냐면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지면 계약이 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고전 히브리어니까.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이 이양이 되어집니다. 누가 소유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에?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니까요. 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이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은혜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가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이양됐으니까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장소, 지점,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라테트 주는 것이 그러니까 동생을 주는 일이 이 장소에는 없다. 그러면 동생을 먼저 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양받지를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다 이 말은 불분리 전치사 니입니다. 장소와 주는 것은 불분리 전치사예요. 에?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부정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야곱은 어떻게 기다려요? 마음의 보석상자에다가 라헬을 넣어놓고 또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령은 나탄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면 주는 것이 위임하다. 붙들어 매놓다. 그죠?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언으로 줬으면 딱 붙들어 매놨어요. 내 믿음이 될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그죠? 지금 그래도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꾸 일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응답이 다른 곳으로 온 거예요. 예? 예. 그럴 때는 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내게 하다. 허락하다. 기적을 행하다. 여기서 또 기적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못못이 되게 하다.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다. 그래서 명사로선 선물로 번역됩니다. 아짜이라 니푼에 안베카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언니 염단. 정관사 단모음하.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언니는. 원형은 백희답니다. 어머역은 박하릅니다. 고전시비라고 하면 맨 처음에 태어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자를 무시하고 둘째를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다. 이런 뜻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핥히고 간 상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PL0으로는 천 열매를 내다. PL0은 식물을 심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PL0이 돼야 되는 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PL0은 주일날 은혜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날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편지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날 때 그냥 가지 않고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표현이, 그죠?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하지만 훨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 이런 것들이 감사 예물입니다. 에? 그걸 피일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먼저 리프네, 그죠? 불불의 전치다 리.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도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야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 잘 되는 것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네. 에? 그러면 왜 안 믿어지느냐? 연단이 시원치 않게 받으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응? 먼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파님. 파나에서 이랬어. 어디로 가기 위해서 돌다. 그 다음에 얼굴. 사람. 미래. 목적. 이런 것으로 번역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째이라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정관사 단모음아. 언니도 정관사 단모음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언니예요. 죽고 나서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고 생명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버릴지언정 세상하고 안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믿음이. 물질하고도 충분히 바꾸고 명예하고도 충분히 바꾸잖아요. 단몽은 형용사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차이르. 차르라는 어문역을 해줘야 되는데 작다, 천박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우들은 대부분 보면 형의 마음을 몰라요. 왜요? 천박하다는 계시성이 있어서.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로서 작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뭐예요? 영적인 삶이 작아요. 생각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이 영적인 가슴에 어떤 영적인 공간에 꽉 찬 것보다는 얼굴 예쁜 것을 바라보니까 야곱이 그걸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7절로 가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나를 또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연단을 시킬 때는 약자로 만들어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약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자로 만들었는데 비전을 누구를 준 거예요? 라헬을 줬죠. 이때 비전을 누구를 바라봤으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이렇게 멀리 떠나서 고생스럽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야곱은 성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에? 어렸을 때. 에? 그래서 성품을 고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 성품이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7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으로 안 고쳐지니까 사람으로 고치려고 죽기 살기로 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에? 죽기 살기로. 에. 그러니까 라엘을 보석 상자에다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석 상자는 사람은 여러분 핥히고 갑니다. 에? 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에? 말레 채우라. 너는 채우라. 시부 아우 조트. 그죠? 한 주일을 채워라. 7일을 채워라.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은 잔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 7년을 채우라는 소리거든요. 네, 요 고대 근동에는 결혼하면 일주일을 잔치를 했어요. 어? 채우다 이 말은 말레라는 말입니다. 동사 비엘 00형 남성 2인칭 단수. PL형은 뭐예요? 네가 능동형으로 강압형으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차지하려면? 라엘을 차지하려면. 뭐를 여러분 받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PL형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항상 무슨 형으로 하죠? 니팔형으로 하잖아요.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하대요. 권사님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에? 지금 채우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보면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억지로라도 채우잖아요. 이 PL 동사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은혜가 되면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왜 그래요?도 가만히 계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가만히 계죠. 그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주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와서 그냥 탁 자리 잡고 나가지고 그냥 나 할 것만 할 소리만 탁 하고 야 좀 잠깐 가만히 있어. 오늘 벌써 가버리는 거야. 자 채우라 합니다. 이제 말레 피엘 만족시키다. 너 이러는 거 한번 만족시켜봐. 응? 너 나의 앞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응답 앞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너 예수님한테 만족을 주고 너 교회한테 좀 만족을 한번 주고 너 지도자한테 한번 만족을 줘봐. 안 주는가? 줘봐. 그러니까 만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환상에. 응? 믿기를 축복합니다. 응? 흡족하게 하다. 어떤 것을 완전히 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봐도 만족한 거. 형식과 내용을 완성시킨 거를 만족이라고 그럽니다. 형식이라는 건 틀에 박힌 걸 하는데 그 내용물이 시원치 않아요. 에? 어떤 일을 철저히 수행하다.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것이 틀렸잖아. 너 이것을 안 믿잖아. 너는 이것을 믿을 때까지 고난이야. 그러면 여러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 기도는 여러분 교제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바랍니다. 에?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은 안 듣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님 되면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팔령으로는 충만하다, 가득하다, 무장되다.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에요. 마음 열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영역에서 막 가요. 이렇게. 에? 예수님은 발전소, 지도자는 변전소, 여러분은 변압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변압기가 될 때 가족이 돌아와요. 에? 집에 가서 기쁜 표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그래서 영혼을 만족시키다. 이것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채웠으면 라반이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에? 여러분 신앙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요. 그분이 만족이 되면 세상이 다 만족이 되어져요. 왜요? 저분 철이 없어.
나이는 먹었는데 철이 없어. 지금 애기야. 그러면 어디다가 포커스를 대야 되냐면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대야 돼요. 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가 흐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고급 직분자예요. 에?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 기자는 9장 2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와야 돼요? 확실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확신해지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십자가가 흐려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더할까요? 그렇죠. 믿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걸 기름칠을 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그러죠. 참 예의 바로졌고 에? 성숙해졌고 이래졌을 때에 그분이 마음을 엽니다. 에? 그래서 이 채우다란 말은 어떤 뜻으로 번역되느냐? 자원하다. 왕상 13장 33절. 여러분 채우는데 다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기도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제가 말 못했는데 그러면 자원해서 다 채워놔야 되는데 안 본 거야 이제 여러분들. 왜 자기 기도도 안 보는데 뭐 다른 걸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신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부하다. 에스겔서 27장 25절. 풍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채워 놓는 거고 만족입니다. 쉐브아조트. 그죠? 지리를. 의역은, 직역은 한 주일을. 그죠? 한 주간을. 그죠?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입니다. 원형은 샤브합니다. 니팔령에서 의뢰됐습니다. 샤바. 맹세하다. 7일이란 말은 맹세에서 유래가 됐어요. 에? 제가 그래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저 맹세합니다. 소원합니다. 번제물로 태워드립니다. 자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나드린다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믿기 바랍니다. 에? 에. 맹세로 묵다. 맹세는 일곱 가지로 묵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교회 기둥되겠습니다. 맹세해놓고 하나도 안 묶어놓으니까 그냥 상처받았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막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기도하면 너 그 교회로 가. 어디를 가도 너 그 교회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왜요? 귀가 안 들리면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말도 못해요. 어? 이목구비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에? 자, 그 다음에 엄명하다. 엄하게 맡기다. 맹약하다. 서원하다. 이것이 7일이라는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서원을 할 소리예요. 어? 서원이란 말은 쉐니 저당 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 서원을 하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저당 잡혀서 잘 가게 만들어주시고 내 비전도 저당 잡혀서 남이 훔쳐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내 젊음도 저당 잡혀서 병색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일, 7주, 2회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조트 웨니테나 우리가 주리니 이제 내가 주리니 누굴 준다는 거예요? 나이를 줄이니 레카가 메트 조트 너에게 또한 이를 위하여 바보다 아쉐르 타보드 너는 나에게 봉사하라. 에? 이마트 오토쉐바 7년 동안 봉사하라. 직역은 봉사라고 의역은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에? 바 아보다 바란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드립니다. 불불리 전치사배 섬기는 것은 그 일하고 나하고 한몸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그냥 분리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난처하고 힘들고 돈 없다고 생각하면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피하고 분리가 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계시성은 공격하다예요.
목사를 막 뭐라 하면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가 변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네? 루시퍼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가대 대장. 네? 찬양대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루시퍼입니다. 응? 왜요? 입으로만 찬양한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입찬양, 몸찬양이 됐을 때 환경찬양이 되어집니다. 네? 내가 몸찬양, 입찬양 했을 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찬양입니다. 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성긴다 이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불불전사배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여성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성이 시원찮으면 설거지한 거 다 쉬어야 돼. 에? 밥을 서너 개 붙은 건 그냥 떼먹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밥 차려주면 본인은 모르, 본인만 알지 상대방은 모르죠. 에? 어제 밥풀인 줄 알고. 어제 밥풀인데 오늘 밥풀인 줄 알고 좀 딱딱하잖아. 에? 그것도 모르고 먹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불불리전사 B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형은 아보다, 어머니 혹은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일 속으로 안 들어가고, 아, 이거는 주인의 일이야. 이게 적당량 해도 돼. 이거는 교회의 일이야. 내가 뼈 빠지게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주느냐? 감당하지 못할 때. 막 울 때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에? 자, 시필령으로는 봉사하게 하다.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경배하다. 여러분 시필령은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처리하다. 민수기 14장 26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걸 처리라고 그래요. 에? 뭐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영교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늘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영권이 회복시키는 걸 기도해요. 영의 권세, 퓨니마 티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영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그것이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뻔히 알으니까 사탄이 못 들어와. 어? 어떻게 할 줄 뻔히 알으니까 사탄이 들어와.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99까지는 잘하는데 1을 요구할 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쫙 내려가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예언을 끄집어 왔어. 에? 왔는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말 한마디로 탁 뒤집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 깨닫고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에?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신바람 나서 지금 응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에? 그러니까 처리하다, 경작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야곱이 라반한테 물어보면 물어보는 시간이 더 길어. 그 일 처리를 해야지. 일 처리하다 이거 뭐예요? 응용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어? 아 우리 주인은 이거를 좋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이거를 좋아하더라. 우리 목회자는 이거를 좋아하더라. 이거를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작하다 이 말이 생산성입니다. 복종하다 이것은 내 의견이 없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 내 사정이 없는 겁니다. 에? 그래서 종을 삼다. 그래서 명사로 종, 노예, 종은 사무엘상 4장 9절, 노예는 왕상 9장 21절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뭐라는 거예요? 종노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터득해요? 지혜와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된과 하나님의 영교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힘들으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의절 대상이 없어야 고쳐집니다. 뭔가 있는 분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계시록 6장 8절, 계시록 8장 7절, 4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1을 가져가고 계시록
9장 5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침받지 않는 자는 전갈을 보내어져서 이제 5개월 동안 생명을 되쓰다가 9장 18절에는 3분의 1을 가져간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움이 핥히고 간 그리움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귀한 오다 마음의 보석상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